코로나 팬데믹으로 골프 연령이 MZ세대까지 낮아지며 패션업계 불황 속에도 골프웨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죠.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기자입니다. 우리 골프웨어 시장이 매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골프 장비 중은 미국이 42%, 우리가 2%지만 골프웨어 시장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4배 이상 큽니다. 골프를 스포츠로 여기는 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비즈니스와 연결된 문화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MZ세대 유입으로 성장세는 더 가파릅니다. 작년 골프 인구 515만 명 중 2030세대는 115만 명으로 백화점의 골프웨어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40에서 61%나 뛰었습니다. 앞으로 골프웨어 시장은 좀 더 세분화돼서 좀 럭셔리를 지향하는 그런 고가와 희소성이 있는 브랜드와 굉장히 캐주얼라이징되어 있는 굉장히 편안하고 좀 스트리트풍의 그런 느낌의 브랜드와 또 굉장히 여성스럽거나 아니면 또 퍼포먼스의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골프 브랜드의 정말 전국시대와 같은 그런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에 CJ&M은 골프 브랜드 바스키아를 확장하며 내년 누적 주문 금액 4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기존 라인 외에 프리미엄과 캐주얼 라인을 추가로 선보이는 것으로 바스키아 브루클린은 백화점용 하이엔드 브랜드로 장 미셸 바스키아는 MZ세대를 겨냥한 스트릿 컨템포러리 브랜드로 키웁니다. 잭시믹스도 지난달 2040 영 골퍼를 겨냥한 잭시믹스 골프 라인을 선보였습니다.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애슬레저 골프웨어라는 컨셉트로 프레피 스타일의 피켓 셔츠와 플리츠 스커트 등을 내놨습니다. K골프웨어 원조인 코롱 FNC는 왁과 G4의 성장세에 3년 만에 1조 클럽 재가입에 성공했습니다. 올해 왁을 자회사로 분사한 코롱 FNC는 스트릿 브랜드 골든베어와 플랫폼 더 카트 골프에 힘주며 골프명과 명성을 이어간다는 포부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